백신의 힘으로 봐야 될까요?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. 이라 기자. 네, 한국은행이 매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현재 생활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가계 수입 전망이 어떨지 앞으로 소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6개 지수 정도를 종합해서 산출하는 그러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그런 흐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. 110.3을 기록을 했습니다. 지난달에 105.2였었으니까 한 달 만에 5.1포인트가 오르게 된 것이죠. 2018년 1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소비에 대해 좀 낙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지수 자체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여기에 4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는데요. 이 100이라는 의미가 100보다 높게 되면 장기 평균치,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소비자 심리지수 평균치랑 비교해서 소비 심리가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의미거든요.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출 호조 역시나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. 이러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역시나 오르는 데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팬데믹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업종으로의 그런 지출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소비가 늘면 내수 소비 기업들 실적 개선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7월부터는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되고요. 이재 기자. 네, 얀센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 백신 접종률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3분기는 18세 이상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백신을 접종할 그런 계획인데요. 7월부터 거리두기 또 완화되면서 새 개편안이 1월에 적용이 되는데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요.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. 그리고 15일부터는 8인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비수도권은 방역 수칙만 뭐 잘 지킨다면 인원 상관없이 만남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소비 정상화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. 이걸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수 소비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의 특징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중에 내수 소비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. FN 가이드 분석을 보니까요.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이 코스피 200 생활 소비자 지수가 있는데 이게 구성 종목 21개 안에서 살펴보 보니까 15곳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요.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고 아모레쥐나 뭐 아모레퍼시피 영업이익이 130% 이상이 되고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5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20곳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400% 이상인 곳은 보시다시피 기아와 맥센타이어 두 곳이고요. 효성 TNC도 가파르게 올랐잖아요. 예, 300%대로 전망이 됐습니다. 또 신세계와 현대위아가 200%대가 되고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,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들도 100% 이상일 것으로 현재 기대되는 상황입니다. 네. 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은 경기 회복과 낙관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해라 기자 정리했죠. 지금 백신 접종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서 네. 또 경제 정상화 같이 흐름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수 회복 역시나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. 좀 다수였는데요. 네. 앞서 이재 기자가 언급을 해줬지만 그래서 내수 소비와 관련된 업종을 일단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가 이 뉴스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뭐 내수 소비 관련한 종목 패션이라든지 뷰티 네. 그리고 레저 쪽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여행이라든지 호텔 쪽도 네. 좀 유망한 업종으로 봤는데요.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세워볼 때 당연히 높은 이익 기대치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밸류에이션은 좀 낮을 수 있는 종목들, 저밸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언급이 됐는데요. 네.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의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.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부담을 지닌 이런 소비 종목 같은 경우로 순환매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이와 더불어서 올해 소비재라든지 IT 업종에
총 이익률, 매출 총 이익률이 코스피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총익률도 역시나 코스피보다 높고 그리고 전년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업종이 화장품과 의류, 호텔 업종 이렇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업종들이 있죠.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또 급속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 후에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.